그거 생각나네. 어렸을 때, 여맨이가, 바닥에 떨어진 음식 먹고는 이제 그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국룰이라면서 그러더라고. 하나, 둘, 셋, 야! 아, 여보! 아이, 대체 왜 그래요? 아까부터 한숨을 푹푹 쉬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고등학생 동창회가 열릴 텐데. 나는 친구들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단 말이야. 내 친구들은 다 사장님이고 의사에다가 판사. 그리고 내 친구 민수는 사업회에서 체인점이 100개래. 아이, 뭐 어때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는 건데 그냥 편하게 가요. 그래야겠지. 뭔데 뭔데? 어디 가는 건데? 아, 아빠 동창회라고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거야. 다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런 자리지. 재밌겠다. 리아야. 넌 아까부터 왜 웃고 있어? 난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집에서 나가. 아이, 여보, 어쨌든 아이 별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걸 부끄러워하고 그래요. 사람이 사는 모습이 다 다른 거지. 그리고 여보도 충분히 훌륭해요. 이런 토끼 같은 딸내미랑 곰 같은 아들내미 뒀으면 됐지. 그치. 내 친구들이 이번에 그래도 편하게 보자면서 편하게 입고 오라고 했거든. 아유,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막 마음 쓸 필요 없이 간단하게 갔다 와요. 그렇겠지. 나 혼자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쭈그라드는 건 아니겠지? 리아야. 네? 뭐가 그렇게 좋아? 귀엽구만. 어쨌든 그러면은 내일 동창회 갔다 올게. 그래요. 아이, 여보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내일 아침에 가야 되니까 오늘은 자고 내일 가야겠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 아, 여기서 동창회 한다고 했었는데. 아, 오랜만에 친구들 보니까 그래도 설레이는구만. 오늘 편한 자리라고 했으니까 편하게 입고 가도 되겠지. 아, 여보네, 얘들아, 나 그 코스닥 시장에서 2천만 원어치 순매도 해버렸잖아. 그 정도면 안전하지. 그 근데 일각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반영한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으나 좀 별로기도 하더라고. 그랬구나. 아, 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잖아. 아이, 근데 왜 나 빼고 다 멋있게 입고 온 거야? 아이, 그냥 도망 가야겠다. 요민이 아니니? 어? 왜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얼른 앉아. 왜 안 앉아? 요민이구나. 애들아 안녕. 태태기. 그리고 너는 지혜지. 그래. 그리고 너는 민수. 난 민수야. 그래, 반갑다 애들아. 오늘 다 멋지게 하고 왔네. 아니 뭐 평소에 입고 다니는 건데 뭐. 기본 예의지. 편하게 입고 왔네, 여맨아. 그치 뭐. 그럼 얘들아,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요즘 서로가 무슨 일을 하고 지내는지 한번 이야기해볼까? 아, 그럴까? 그럴까? 뭐, 나 같은 경우는 쇼핑몰을 차렸는데 좀 잘 되고 있어.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에서 크게 참치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뭐 돈은 그렇게 많이는 안 벌고 한 달에 한 2천? 3천? 그 정도 왔다 갔다 해. 나쁘진 않네. 나는 아까 뭐 얘기했듯이 뭐 주식 관련하고 있어. 한 메이플 장사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2천 메소 정도 벌고 있어. 너 좀 잘 나가는구나. 요즘 좀 나가더라고. 성공했네. 요민이 너는? 한 달에 얼마 벌어? 나는 그 작은 회사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지. 회사원이야, 회사원. 회사원이구나. 괜찮아. 뭐 안정된 직장이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니, 얘들아. 그치? 그래. 힘들겠네. 불쌍하네. 커피라도 하나 사줄까?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아유. 우리가 살펴야지. 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응? 벌써 밤이 됐네. 오늘 내가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에 예약을 해놨거든. 어. 다들 밥 먹으러 가지 않을래? 좋지. 그래, 때마침 배고프던 참이야. 그래. 자, 나가자. 기대가 되는 걸. 아, 진짜 가기 싫은데. 태태가. 아, 근데 여기 좀 비싸지 않아? 여기 뭐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데, 뭐 너한테는 좀 버거울 수도 있겠다. 괜찮겠어, 요미나? 아이,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편한 대로 해. 너네들이 좋아하는 거면은 오랜만에 동창회 왔는데 먹어야지. 들어가자, 들어가자, 얘들아. 그래, 들어가자. 우리가 싶으면 말해줘. 우리가 보태줄 테니까. 아, 여기 진짜 비쌀 것 같은데. 웨이터. 늘 먹던 걸로 준비해놔. 건방지네. 얘들아, 들어가자. 야, 얘들아, 여기 분위기가 엄청 좋다. 너네들은 맨날 이런 데서 밥 먹는 거야? 식 같은 느낌인 거지. 별거 아니야. 형은 친구들 사이에 있는데 그렇게 너무 부담 갖지 마. 너는 좀 부담이 생기려나? 키키루 룸핑뽕. 얘들아, 잘 먹을게. 플레이팅 그래, 나쁘지 않네. 맛있게 먹어. 와, 이 마카로니 봐.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맛으로 먹는 거야? 아이, 그런데 갑자기 밥을 먹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얘들아. 어떤 거? 아, 옛날에도 여맨이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 그랬었나? 그때 우리 집에서 스테이크를 썰었는데 여맨이가 그때 그렇게 맛있다고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 집에 싸가겠다고 했었거든. 이런 거 처음 먹어본다고 말이야. 진짜 너무 웃기다. 나도 그거 생각난다. 뭔데? 여맨이가 우리 집에 와서 별의별 걸 다 훔치더라고. 돈이 없어서 그런가? 훔친 게 아니고 빌려간 거지. 아, 정말. 그 불쌍해서 좀 줬어? 잘했네. 아, 그런 적도 있었어. 학교 앞 서점에서. 아, 글쎄, 여민이가 문제집 살 돈이 모자라다고 서점 아저씨한테 깎아달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보태줬잖아, 그때. 아, 기억나? 아, 진짜 웃기지 않아, 여민아? 그때 기억나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울고 사정 하는데, 어우야. 울고 웃었다, 야. 야, 그런데 이렇게 어릴 때도 그러더니 이렇게 나이 먹어서도 바뀐 게 하나 없네, 우리 여맨이. 아, 원래 똑같은 게 좋은 거지. 그치, 얘들아? 이거 생각나네. 어렸을 때 여맨이가 바닥에 떨어진 음식 먹고는 이제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국룰이라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고 싶네. 여맨아, 요즘도 그래? 그럼 3초 안에 먹어야 돼, 이런 건 떨어진 건. 여전히 재밌네. 교양 떨어지게 뭐 하는 거야. 네, 빨리 자리에 앉아. 야, 이 감이 없겠는데, 여맨아. 잠깐만. 아, 얘들아, 미안해. 잠깐만, 전화가 와서. 아, 안 사람인가 그래. 보네. 갔다 올게. 그래, 갔다 와.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오늘 이따가 빨리 들어가려고, 여보. 아, 왜 갑자기? 오늘 동창회라서 좀 늦게 들어온다며. 그치. 그런데 오늘 좀 빨리 들어가고 싶네. 애들도 보고 혹시 싶고. 동창회에서 다들 뭐라 그래? 아, 아니야, 그런 거. 아, 재밌어. 애들도 착하고 옛날 얘기도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그리고 애들이 나보고 더 멋있어졌대. 울고 있는 거 아니지? 뭔가 우는 거 같아. 아니야, 나 오늘 좀 피곤해도 그런 거야. 어쨌든 나 일찍 들어갈게. 알았어. 진짜 그랬어? 야, 너 진짜 웃긴다. 옛날과 바뀐 게 하나도 없네. 너 진짜 재밌게 사는구나. 여민이 왔니? 애들 나왔어.
그래. 어, 예민이 왔구나. 아, 이제 나 일찍 일어나 보려고 얘들아. 오늘 잘 먹었다. 오랜만에 뭐, 벌써? 만났는데? 아, 일찍 들어가야지. 애들도 있는데 나는. 어, 그러면 아쉽지만 가봐야겠네. 계산할까, 얘들아? 그래, 가자. 그래, 계산하자. 계산하자. 뭐 각자 먹은 건 각자가 계산할까? 아이, 그럼 그게 좋지. 아이, 뭐 깔끔하게 하자고. 그래. 얼마예요? 물은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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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보! 아니 여보! 나 여보 보고 싶어서 왔잖아. 어머, 동창님들? 어? 누구시죠? 아, 여보가 여기 왜 왔어? 저 차는 먹어.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민수님, 돼지님, 그리고 예 여자?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맨이 마누라 되는 사람이에요. 어, 그러세요? 어, 여기는 뭐 어쩐 일로? 아, 별거 아니고 지나가는 길에 우리 여보가 동창회 있다 그래서. 어,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얼마 나왔어요, 여보? 어, 얼마 나왔어? 1인당 어. 뭐 한 150만원 정도? 뭐 내시스템인가? 아, 안 내도 되고. 어. 뭐 저희가 계산해도 되고. 아, 뭐 동창회인데 무슨 150밖에 안 썼어. 확확 지리지그랬어. 한 1,000만원어치 먹지. 아, 어? 속상해. 우리 여보가 이렇게 검소해요. 돈이 많은데 돈을 쓸 줄을 몰라. 잠깐만요. 여기야, 계산이야. 착착착착착착착. 그래, 20불로? 아, 20불이죠. 무슨 할부야, 할부. 아. 잠깐 여보, 이제 갈까? 아! 아, 그거 아세요? 이거 우리 여보가 나한테 준 결혼반지거든요. 다 아니야? 어, 저거 진짜 비싼 건데? 아유, 1,000만원에 올라왔던. 아, 그래요. 여보가? 이거 1,000만원밖에 안 해요. 우리 여보가 사줬다고요. 그치?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여맨아, 너 조그만 회사 다닌다 하지 않았어? 어? 어? 우리 여보가 조그만 회사 다니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설마 그런 걸 우리 여보 꼭 준 거 아니죠? 어, 네? 그건 아닌데. 우리 여보 대기업 다니다가 꿈을 위해서 조그만한 회사로 옮겼을 뿐이라고요. 그쵸, 여보? 어, 뭐 그렇지. 우리 여보 스카우트 하려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아, 근데 저기 님은 좀 검은 머리로 좀 염색 좀 하셔야겠다. 머리가 흰색이니 나이 먹은 거 튀는 것도 아니고. 어, 거기 언니도 최신 아이돌 머리인데? 그 옷이 좀 그 한 5년 전에 유행하던 원피스 같은데. 그리고 당신은 좀 그 얼굴 상판 좀 그렇게 가르셔야겠어요. 어, 뭐예요? 아, 여보 가자. 아유, 어, 가자 가자. 아, 얘들아, 오늘 동창회 즐거웠어. 어, 내년에도 또 보자고. 어. 아, 이거 아, 여보, 여기 스포츠카 타! 이거 외제차야! 오오오, 얘들아, 가볼게! 그래! 그래, 제가? 아, 여보, 클래스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뭐 저런 사람들이랑 동창회를 하고 있어. 가자! 야, 여보. 어? 어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 어떻게 된 거긴. 그냥 여보가 전화 받았을 때 좀 분위기가 안 좋아 보이길래 데리러 왔지. 아니, 근데 이 차랑 여보가 입은 그 옷 뭐야? 그 비싸 보이는데? 그 다이아 반지도 먹어! 아, 여보! 저기! 요루 왔다! 요루! 내려봐!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여보! 미안해! 어! 여보!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 어이, 설마 대출을 해가지고 저기 온 건 아니겠지? 어이, 여보! 야, 얘들아, 어떻게 된 거야? 여맨은 분명 거지라며! 그러니까 거지였는데? 저렇게 부자라고? 세상에, 우리가 잘못 알았나 봐. 저 녀석 엄청난 부자인가 봐. 맞아. 부럽다.